이번에 적발된 측정 대행 업체 네 곳이 대규모 물질을 조작한 건수는 13,000여 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9,000여 건은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로 측정값을 발급했고 4,000여 건은 실제 측정한 값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대규모 물질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특히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이 주고 있는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서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업은 더 이상 이 지역에 존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기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측정값 조작에는 광주 전남 235개 기업이 연루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화케미칼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 산화물을 측정값의 절반인 113ppm으로 조작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실제 배출량 207ppm을 4ppm으로 50배 낮춰 측정값을 조작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기업이 취급하는 물질에는 염화비닐과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부타디엔 같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출이 되면은 눈, 코, 입에 자극 증상 느끼고요. 그다음에 호흡곤란이라든지 구토나 기침 그리고 심지어는 경련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높은 농도나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는 1급 발암 물질들이라는 게 문제겠죠. 전문가들은 전남 도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일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 업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